오늘 가볼 곳은 치앙마이 근교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의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나저나 진짜 나오자마자 비 오는 건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그래도 덥진 않아서 좋네요. 진짜 덥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시원합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약간 초여름 날씨 같아. 아 진짜 타이밍도 그지 같다. 거의 다 왔는데 비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여기서 커피라도 마셔야 되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1시간 내릴 것 같아가지고 밥집 없나? 배고픈데. 아 커피 먹자. 커피 먹어. 커피 먹어. 해석이 안 되네. 하나도 못 느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와 있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40. 타이티 없나? 아, 천연엔 미마이카 카울라이카 28만 28만 오케이 28만 야 이게 바로 로컬 타이 카페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아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얼떨결에 로컬 타이 밀크티를 또 먹네요. 야 이거 진하다. 이거 세븐일레븐이랑 다르구나. 세븐일레븐은 그냥 달기만 했다면 얘는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차맛이 더 많이 납니다. 맛있다. 맛있으면 뭐해. 나 지금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지금 밀크티로 배 채우고 있습니다. 이 좀 그쳐줘.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전거 시간 저거 1시간 안에 반납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주차를 해야 되는구나. 몇 분, 아,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네. 가까운 데, 어딨니? 없어. 와, 가까운 데 없다. 아, 무조건 30분 안에 끝이야 되는데. 그치, 생각을 안 하네. 그치, 생각을 안 해. 내 마스크. 안 돼. 1분 남았어, 1분. 주차장. 어 다행이다. 1분 20초 남았다. 아이씨 어 살았다. 씨, 59분 한 20초 만에. 아 비는 안 그쳐 왜. 뭐 일단은 어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손 맞고 가자. 에이. 일단 갑시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돼. 사디카. 여기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원 클리어 누드스. 야 그래도 유명한 집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하다. 자 어묵국수가 나왔습니다. 어우 지금 목이 엄청 두께워가지고 저 구석자리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면은 이렇게 가느다란 면이고 어묵 완탄 같은 거랑 어묵국물 15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시야 고수집에 물맛은 해장되는 맛인데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 황태 해장국 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맛있네요. 막 극찬할 정도는 아닌데 어묵이 훨씬 맛있는데? 어묵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여기 어묵 추가할걸. 아 어묵 진짜 맛있는데? 양은 진짜 좋다 여기. 나 한 세 젓가락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젓가락 남았네. 국물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무난한 것보다 조금 맛있는 그 정도인데 아 여기 어묵이 미쳤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어떠한 어묵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이 납니다. 진짜 여기는 어묵 먹으러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정원 씨 아니세요? 어? 어떻게 찾았냐? 어?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만났지? 신기하네. 생애 최초예요. 구독자 만난 거. 윤빈이
장가 가실 때 그때. 예. 네. 어, 이런 딱한 친구. 정말 정말 힘들 때였어요. 정말 아 이거를 이거라도 해야겠다. 일단 그냥 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 뭐야? 현금.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너 되게 힘들었거든, 뭐. 그쵸, 일하시니까 또. 예. 10시 이후에 못 나가니까. 답답함이.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유형의 유튜버가 없었으니까, 예. 좀 특이했겠죠. 지금 딱, 나도 딱 하니까. 그러니까 막 떠났어야 됐는데, 아, 이게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3월 초에 남을까 갈까 했는데, 그때 괜찮았잖아. 초반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여기 있어서 태국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찍는 것도. 네, 지금 오히려 잘 됐죠. 네. 저 구독자분이 저와 함께 사진을, 제 생애 첫 사진. 온천 가려고 그랬었는데. 어, 안 가세요? 온천 가셔야죠. 온천보다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얼떨결에 지금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 오토바이 세척 하겠습니다. 나가서 탈까요? 나가서? 진짜 웃기다. 이런 게 또 여행이죠. 저 얼떨결에 구독자분과 그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옛날에 또 있는데. 네. 제가 둘 다 안 가봐서 좀 더 원하시는. 가서 보고 아, 그쵸. 그래요. 좋네요. 뭐야, 뭐야, 여기. 어, 있다. 와. 되게 엔틱하다. 옛 치앙마이 느낌 나는데요? 어우, 이야. 사람 한 명도 없네. 이야. 주말인데 토요일 아닌가요, 오늘? 토요일 한참 사람 많은 시간인데. 제가 방콕 이제 숙소 옮기자마자 왜 옮겼냐면은 터질 것 같은 기미가 보여가지고 바로 이제 호스텔 나오고 잡았죠. 콘도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셧다운 되고 어? 아예 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좀 나아질만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못 나가죠, 이제. 뭐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그 룸피니 방나 그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렌트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제가 계속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약 기간이 애매한 거예요. 어딜 가도 한 달은 해야 되니까. 거기는 이제 호스트가 언제든지 말해라. 빼주겠다. 사실 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눈 여기 왜 그래요? 다래끼 났어요. 다래끼? 예. 네. 지금 다래끼 나가지고 한 이틀 쉬고 지금. 아이스가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따뜻한 것도 좋네요. 어? 아이스 아이스? I coffee 라카. 네, 아메리카노. I fake coffee. 네, 아이스 그냥 먹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세요? 그거. 어, 저는 지금 괜찮아요. 네, 선선해가지고.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생선 구이집으로 가장 유명한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어제 밥 먹다가 우연히 마주친 구독자분과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아이고, 저기 오신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긴데 이렇게 생선 하나 시켜가지고. 아, 이거구나. 일단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요거 큰 거 하나 시키고 솜땀이 원래 30이었는데 50으로 올랐네요. 시키던 걸로 시키시면. 아, 저 처음 와봐요, 저. 아, 그래요? 네. 근데 유명한 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먹고 원래 솜땀이 30에서 가성비여가지고 요거 이제 같이 먹는 건데. 그럼 이거 세 개 시키면 되겠네. 네, 요거 세 개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와, 근데 진짜 되게 유명한 식당이어가지고 고급진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한 장인의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식당이네요, 분위기가. 이 유명한 물고기를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와, 근데 진짜 크다. 이걸 혼자 와서 먹으려고 했으면 못 먹을 뻔했다. 이거는 이제 또 물고기와 더불어 그렇게 맛있다는 우리나라 돼지 불백 느낌 나는 이미 냄새가 불백인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이게. 이게 가성비가 좋은 50바트짜리. 돼지갈비 같은데? 네, 우리나라 그냥 불백.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랑 태국 7년 차에
마셔야 됩니다. 스프가 표정 좋으신데? 밥이랑 먹어야 돼. 아, 밥이 바로 생각나네. 맞죠? 밥 생각나는 거. 한국 아주머니들 장항 버스 타고 와가지고. 네. 맞다. 오. 와. 크다. 와, 진짜 크다. 얼굴만한 민물가, 민물 표. 아, 저렇게 들어보고 싶다. 오. 꿀이 먹어, 꿀이 먹어. 와, 나 저 오늘 이런 생선은 아예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큰 거. 아, 근데 지금 잡는데 이미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와, 엄청 크네. 와, 이건 안쪽 먹으면 돼. 와, 씨. 고기인지 옛날이 좋은 거야. 그래도 이게 짜고 그런 게 아니니까 손님이 계속 가긴 한다. 얼마야? 300원? 아, 되게 싸다. 그래도 100에 이렇게 혼자 오면 아까 그 숯불고기만 먹고 사람들. 아, 잘 먹었다. 아, 그래도 진짜 혼자 왔으면 못 먹을 그런 집이었는데 어제 우연히 만난 구독자분들과 함께 오붓하게 생선 하나 먹고 가네요. 그래도 치앙마이 오면 다들 한 번씩 먹고 가더라고요, 이게. 가세요. 방콕에서 봬요. 방콕에서 봐요. 아, 다시 또 혼자다. 바이바이. 자,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 또 이렇게 어울려서 놀다가 혼자 되면 되게 씁쓸한데. 빨리, 빨리 정신 차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아, 그래도 진짜 정말 반년 만에 정말 한국말로 실컷 얘기했던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진이 형님, 그리고 다니 동생. 다음에 또 봐요.